대단하십니다. 아직까지 어린 젊은 세대들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. 71살의 나이에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고 또 그림책 작가가 되시기까지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렸을 때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자세히 그려주셨는데요. 이게 에피소드와 관련된 그림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.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감성이 전해지는 그림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네,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 문화 배우기에 딱 좋더라고요, 이 네. 책을. 아니, 네. 외국이 이거는 한국 지금의 젊은 세대도 전혀 몰라요.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나, 이게 제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이게 닭 도둑이란 그림인데요. 네. 여기 지금 이게 닭 도둑이 이게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금 닭을 묶었어요. 몇 마리를 묶어가지고 가다가 이걸 놓쳤는데 방맹이 들고 빗자루 들고 쫓아가는데 제가 재밌었던 건 손은 자요 그냥. 손은 자더라고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마다.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스토리. 우리가 보통 국사책에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는 배우는데 나의 역사는 없거든요. 네. 내 부모의 역사와 내 할머니 역사를 모르는데 그게 진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가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마치 하나의 새끼 꼬듯이 가만히 지어지듯이 그렇게 엮여지고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셔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요. 이재현 작가님이 기억으로 역사를 쓰셨더라고요. 어떻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기억으로 엮여서 지금의 새로운 나의 재능이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남길 수 있는가를 네. 이 책에 몇 면이 이게 다 들어있어서 저는 넘기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이재현 작가님 그림의 특징이 제가 좀 미술 치료를 하니까 너무너무 따뜻해요. 이 온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? 심지어 고통마저 따뜻하게 그려내셨더라고요. 이게 어쩌면 전문적으로 그려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삶을 그림으로 그려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. 네. 아니, 저는...